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이후에 코스피와 연동이 되면서 역시 하락 마감했고요. 등락 원을 본다면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과 외국인의 코스피와 선물 매도된 거였습니다. 외국인의 그 코스피 매도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선물 매도는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의 하락 지속이 가장 뼈가 아픈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시가총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오늘 선물 지수가 훨씬 더 약한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훨씬 더 약하다 이거고요. 코스닥은 최근 정치인 테마주들이 역시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좌파라 우파 가릴 것 없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런 양상이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들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조금 전에 김은혜 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뭐 황금 종려상 관련된 영화 관련된 것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관심 목은 또 아주 이색적인 걸두개또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다시 한번 좀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지수인데 최근에 그 흐름을 볼때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기간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폭락은 안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점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적으로는 매도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올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는 제한적이다.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포트 변경에 따라서 현재 외국인의 그 매도가 좀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기간이 받쳐주니까 다행이라고요. 왜 받쳐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본 거 만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매수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손해본 거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외국인들은 포트 변경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2050선 전후에서 계속 공방을 펼쳤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이틀은 2050을 깼어요. 깼는데 어쨌든 그 전에 2050선을 지지하려고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더 빠질지 이틀 더 빠질지 뭐 그건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지 이미 계산은 다 끝났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어디까지 반등 나오고 비정상적일 때는 어디까지 반등 나오고 사실 비정상적인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 정상적인 거는 딱 제가 금방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뭐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하루 더 빠질 수도 있고 이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바로 반등 나오든 하루 이틀 조정받든 일단 반등 나온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저는 정상적인 흐름까지는 딱 이미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겁니다. 그럼 그 지수가 어디냐? 쉽게 공개 못 하죠. 그럼 매일같이 이 방송 보신 분들만 알게 해드려야죠. 미리 얘기해 버리면 뭐또제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손해본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매일같이 보다 보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일단 여기가 정상적인 반등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꺾이는 게 맞고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굉장한 힌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빵만 안 하면 돼요. 몰빵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반등 고점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딱 잡힐 구간이 나와요. 그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할로 하방 배팅하면 된다는 거죠. 선물이든 옵션이든 뭐 주식선물이든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비정상 구간이 항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저점이 언제였죠?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예, 거의 뭐 오후 2시 직전이었죠. 네, 이 코스피 저점이에요. 이번엔 선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선물인데요. 선물의 저점이 언제였죠? 여기였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보세요. 보이죠? 처음에 여기서 밀렸다가 플러스 전환됐다가 흘러흘러 내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2시가 다 돼서 오후 2시가 다 돼서 저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선물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초반에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흘러흘러 내린 건 똑같아. 근데 이 구간에서 오후 2시 직전 구간에서 선물을 저점을 안겠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 개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오늘 생각도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초보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초보자와 주식 전문가 초보자. 네, 둘 다 포함됩니다. 개인 중에서 이제 좀 경력이 많은 사람들. 주식 전문가 중에서 뭐 한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죠. 뭐 95%는 뭐 개념이 없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예. 종목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그럼 선물은 뭐죠?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코스피는 종합지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코스피의 모든 종목을 합친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의 그 어떤 그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20% 전후기 때문에 한 종목이 그리고 탑10 종목까지가 거의 보통 이제 그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나가 20% 전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10종목까지 시가총액 10위까지가 보통 한 37%에서 한 40% 됩니다. 달랑 10개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종합지수랑 진도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80%가 넘으니까.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이나 코스피 200 선물이나 사실 트렌드가 거의 똑같아야지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코스피는 장 초반에 어쨌든, 저점 기록하고 또다시 오후에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후 2시 직전에. 근데 선물도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선물은 장 초반에 저점을 오후에 안겠다는 거죠.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분봉의 그 고점이나 저점 시점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화면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달랑 두 개만 딱 띄워드렸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왼쪽이 코스피 종합입니다. 오른쪽이 선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코스피 200 선물 6월 무리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코스피 뭐 200 지수 빼고 그냥 선물지수라고 칩시다. 보시면 여기 어때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 라인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코스피가 오후에 저점 찍었고 선물은 장초만에 저점 찍었어요. 오후에 안 깨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라겠죠. 그러니까 추세는 비슷해요. 어때요? 이거 코스피 종합 선물지수 이 만약에 이 글자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아마 헷갈릴걸요. 뭐가 뭔지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하죠. 선물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저점 시점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코스피가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오후에 그 저점을 갱신한 코스피가 정상이었다 그러면 선물이 억지로 받쳐놓은 거고, 그죠? 반대로 장 초반에 그 저점을 기록했던 선물이 정상이었다. 그러면 코스피가 뭐죠? 밤에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의 시점에 이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같아야 돼요.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5분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근데 오늘 그 저가가 선물 9시 3분이었어요. 9시 3분, 오전 9시 3분. 근데 코스피는 오후 1시 57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4시간 54분 차이가 났다는 거죠. 네,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내일 흐름은 간단해요. 만약에 선물이 오늘 장 초반에 저점 찍은 게 정상이었고 코스피가 오후에 저점 갱신한 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내일 반등이 코스피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코스피가 오후에 저점 기록한 게 맞아. 선물이 억지로 받쳐놓은 거야. 이러면 생각보다 반등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오늘 또 관심 종목 코너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 시황 코너는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내일 전망해드리고 약속했던 대로 제가 이제 뭐 관심 종목을 하든 교육을 하든 아니면 종목 상담을 하든 야간 선물 흐름에 있어서 지금 지리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즉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코스피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코스피 추가 조정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약간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 조정은 정도의 문제다. 근데 단기 반등은 시간의 싸움이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나온다는 거죠. 시간의 싸움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기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흘러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간의 싸움이란 말도 안 하겠죠. 일단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 추가 조정은 정도의 문제. 조정을 더 이상 안 받거나 약간 더 받거나 이 정도. 단기 반등은 시간의 싸움. 여기서 그냥 쭈룩 흘러내리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저가가 264.00포인트 이탈 안 했는데 만약에 264.00이 이탈하면 뭐 없는 사람들은 신규매수,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 하셔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옵션은 단기적으로 콜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낙폭과대 우량주들은 많이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잘 들으셨던 분들, 저의 시향을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촌 매니아라면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바라겠고요. 내일 이 방송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